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쌀 드시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쌀에 발암물질인 비소 함량이 높다는 건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흔히 말하죠? 미국인들에 비해 7배에서 8배나 더 많이 쌀을 먹는 한국인, 미국에서 살면서 보다 우리 가족에게 맞는 쌀을 찾아다니며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자 해요. 먼저 비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원자번호 33번인 비소는 주로 구리 생산의 부속물로 얻어져요. 천연에서 존재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비소 화합물들은 식품, 토양, 지하수의 비소 오염 원인이 되고요. 체내에서 여러 효소들의 작용을 저해하고 대사 과정을 교란시키는 독성 물질이에요. 비소는 국제암연구소, 유럽화학물질청, 미국환경보건청 등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확인됐는데요. 비소는 무기비소와 유기비소로 나뉘어져요. 무기비소가 독성이 크고 발암물질로 폐암, 방광암, 피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밖에도 피부질환, 말초혈관계 질환, 고혈압 등 비발암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1g당 옥수수, 배추, 오이, 무, 사과 등의 농작물에서 미량의 비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이런 농작물에 비해 기본적으로 쌀은 비소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재배돼요. 쌀은 비소 흡수가 좋은 물이 많은 논에서 자라는 농작물이기 때문이죠. 물에서 자라는 편은 다른 작물보다 비소를 10배나 잘 흡수를 해요. 이런 쌀의 특성상 한국 쌀에도 미국 쌀에도 비소가 들어있는데 다만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아마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쌀의 생산 지역을 보면요. 총 6개의 주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 중 아칸소주는 미국 쌀 총 생산량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주이고요.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쌀을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루이지애나주는 세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주예요. 캘리포니아 27개의 쌀 농장 비소 수치가 평균 0.17 마이크로그램에 비해 107개의 남중부 쌀 표본의 총 비소 수치는 평균 0.3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미국 루이지애나주 백미 표본은 비소가 0.66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많았고요. 캘리포니아주 유기농 현미 표본은 0.10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목화 농사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목화 재배 농장들은 비소 성분 농약을 사용했고 과거 목화를 재배하던 미시시피주와 아칸소주의 많은 농장들이 지금은 쌀 농사를 짓게 되면서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주리, 텍사스 등 중남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 제품의 비소 함량이 높아진 이유라고 해요. 주마다 생산되는 쌀이 다른데요. 쌀의 분류를 보면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로 분류가 돼요. 자포니카는 나달이 짧고 둥글다고 해서 달립종이라고 하고요. 찰기가 있으며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선호하는 쌀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 등으로 세계 쌀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캘리포니아의 장미라는 뜻의 칼로스가 이 자포니카 품종이에요. 인디카는 길쭉한 형태의 장립종으로 찰기와 수분이 적어 밥을 지으면 흔히 날아다닌다고 하죠? 그 쌀이에요. 주로 열대성 기후인 동남아시아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재배되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70%가 인디카 품종이에요. 세계 쌀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요. 자스민과 바스마티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이 중 어떤 쌀을 골라야 할까요? 유기농 하면 뭐든 다 괜찮을 것 같지만 유기농 쌀도 재래식 쌀과 같은 방식으로 비소를 흡수하므로 비소 섭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기농 쌀을 먹을 이유는 없다고 해요. 신토불이라고 하죠. 한국 땅에서 재배된 한국산 쌀이 제일 맛있겠지만 그 다음으로 현재까지 미국 데이터를 통해 안전하다고 나온 것은 미국 지역 중 다른 주에서 온 백미보다 무기 비소 함량이 38% 낮은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된 쌀이에요. 다만 캘리포니아도 넓어서 쌀 농장마다 비소 수치가 제각각이라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미국에는 어떤 쌀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먼저 한인마트를 보면요. 유통 중인 쌀은 보통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한국 수입쌀과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된 로컬 쌀,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된 특급 품종 쌀이 있어요. 이건 서희석 농협이 수출한 한국산 가바 쌀이에요. 가바 성분이 일반 현미의 8배가 함유되어 있는 쌀로 4kg에 36.99불인데 지금 세일해서 24불 99센트에 판매하고 있네요. 가바 쌀은 겉이 군데군데 갈색빛을 띠고 있어요. 영양분이 풍부한 쌀눈이 일반 쌀보다 4.3배나 큰 데다가 특히 뇌 활성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성분이 다량 함유된 기능성 쌀이에요. 찰기도 좋은 데다가 씹을수록 아주 고소해요. 이 외에 언뜻 보기에 한국산 쌀인 것 같아도 대부분 미국 캘리포니아 생산이에요. 경기미가 대표적이죠. 이름은 한국의 지역명을 브랜드로 사용하면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에요. 국보, 대풍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로컬 쌀들은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평야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여기서 생산된 쌀들은 대규모 농장에서 재배된 후 건조, 도정, 출하까지 거친 후 도매상들을 거쳐 판매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생산됐다 하더라도 이들은 다시 등급별로 만생종과 조생종으로 나뉘어요. 만생종이 해당되는 브랜드로는요, 삼수갑산, 국보로즈, 니시키, 타마키 등이 있고요. 조생종에 비해 재배기간이 2에서 3주가 길어 9월 말께 수확되는 만생종은 출하 시기를 최대한 늦춰 판매하여 벼의 건조기간을 늘림으로써 쌀겨에 묻어있는 영양분을 쌀로 옮겨지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쌀의 영양가와 점성이 뛰어나 20파운드짜리 한 포에 평균 22달러 내외에 판매되고 있어요. 조생종은 경기미, 천하일미, 국보옐로우, 보타니 이에 해당하고요. 이모작 등의 이유로 9월 초에 일찍 수확됐지만 이들은 점성이 다소 부족해서 가격이 저렴해요. 15파운드 기준으로 15달러 내외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쌀의 질 차이는 브랜드보다는 어떤 등급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점성과 찰기가 다르니 쌀 고르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인마트 외에 가까운 홀푸드나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중 룬드버그가 있어요. 이것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쌀인데요. 칼로스와 자스민, 바스마티, 와일드 라이스 등 다양한 종류의 쌀을 판매하고 있어요. 요건 와일드 블렌드인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미네랄과 항산화 효과까지 있는 와일드 라이스와 레드 라이스, 그리고 롱그레인 브라운 라이스와 흑미까지 총 5가지가 적절히 섞인 혼합 제품이에요. 씹는 식감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그냥 밥으로도 먹고요. 볶음밥이나 스프, 콜드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여기서 칼로스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산 쌀은 숏 그레인이라고 하는 단립종인데 반해 칼로스는 미디엄 그레인인 중립종이에요. 얼핏 보면 잘 모르겠지만 영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 확연히 차이가 나죠? 미디엄 그레인은 숏 그레인에 비해 조금 길지만 익히게 되면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부드러워지며 밥알이 잘 들러붙어요. 칼로스의 출생지는요,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로 쳐주는 품종이 고시히카리예요. 일본 품종의 벼로서 한일 양국에서 우수한 밥맛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고시히카리가 바다 건너 미국 버전으로 재탄생한 게 바로 칼로스 벼예요. 기본 바탕이 고시히카리에서 왔기 때문에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코스코를 안 볼 수가 없죠. 코스코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칼로스사를 판매하는 선웨스트와 호마이가 있어요. 25파운드 또는 50파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선웨스트 50파운드가 25불 99센트고요. 호마이는 25불 69센트예요. 둘 다 맛과 찰기면에서 먹기에 괜찮아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자란 바스마티 쌀과 태국에서 재배한 자스민은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다른 종의 쌀이 함유한 무기비소 양의 절반 정도만을 함유하고 있어요. 찰기 있는 숏그레인이 아닌 롱그레인이지만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요. 코스코에서 판매하고 있는 태국산 자스민 라이스는 단맛도 있고 볶음밥 만들어 먹기에 아주 적합해요.
그리고 죽을 끓여 먹기에는 오히려 롱그레인이 더 맛있어요. 현미에도 비소가 있다고 해요. 비소는 곡식의 거피에 축적되고 거피는 도정을 거쳐 백미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제거되죠. 그렇다 보니 왕겨만 제거하고 덜 깎은 현미가 백미보다 무기비소 함량이 평균적으로 80%나 더 높다고 해요. 그렇다고 당뇨 개선과 혈관 건강에 탁월하고 영양소가 더 풍부한 현미를 포기하고 전부 백미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뉴트리션 팩트에 따르면 현미의 비소 함량을 낮게 하기 위한 요리 방법은 물과 현미의 양을 10대 1로 잡고 한번 끓이고 나서 그 물을 버린다면 60% 정도의 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물에 끓여도 현미는 백미에 비해 영양소 감소가 덜해요. 즉, 다양한 영양소를 얻고 싶다면 현미를 선택하되 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 한번 물에 끓이고 버린 후 밥을 짓는 것이 대안이 되겠고요. 이왕에 현미를 찾으신다면 캘리포니아, 인도, 파키스탄에서 온 바스마티 현미가 좋아요. 다른 현미보다 무기비소 함량이 3배쯤 낮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백미도 여러 번 씻고 남은 물을 잘 버리면 쌀에 있는 무기비소를 30%가량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혀진 바 있어요. 마지막으로 쌀의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리면요. 쌀은 구매한 그대로 보관하면 안 돼요. 상온에서는 습도와 온도가 높을 수 있어 쌀 보관에 좋지 않아요. 쌀은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깨끗한 밀폐용기에 쌀을 부어 냉장 보관하면 쌀의 산패를 막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해서 밥맛을 최대한 처음과 같이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미국 쌀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들을 공유해 드렸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